여러분 안녕하세요. 폭탄, 폭탄. 자, 오늘은요, 2020년의 마지막 주간 운세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것도 있고요. 또 새로운 한 해를 맞는 그런 한 주기 때문에 여러분, 예, 차분하고 또 평화롭게 여러분들 모두에게 좋은 일들 많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제가 그런 의미에서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타로를 먼저 선택해 볼게요. 잠시만요. 저는 이렇게 타로를 모두 선택했습니다. 2010년의 마지막이면서 희망찬 2021년의 새 출발을 앞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좋은 기운 많이 많이 돌아가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폭타, 폭타. 자, 2020년의 마지막 한 주입니다. 자, 주간 운세 알아볼게요. 잠시만요. 자, 첫 번째 선택지 저는 이렇게 타로를 모두 오픈했고요. 여기 보시면 이 독수리, 제가 늘 말씀드리는 고춧가루가 눈에 띕니다. 그리고 이 창이 여러분을 향하고 있고요. 피가 흘러내리는 이두 장의 타로는 트러블을 암시합니다. 문제거리 그리고 스트레스를 뜻하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 사랑의 타로 나와줬고, 자, 저울과 칼이에요. 자, 이번 주는 뭐 쉽게 말씀드리자면 안 좋아요. 그죠? 안 좋고요. 그 다음에 별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뭐 제가 스트레스 뭐 이런 거 말씀드렸는데 갑자기 또별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서 예. 무슨 소리 하나 그러실 수도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요. 자연의 타로, 평화와 안녕을 상징하는 타로가 요렇게 또 맞물려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요. 짜증은 나시겠지만 뭐 후폭풍이 있는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그냥 이번 한 주에 뭐늘 그렇듯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지만 나쁜 일이 좀 있다고 해서 뭐 다음 주까지 영향을 미치고 뭐 여러분이 뭐 새해를 맞는데 좀 찜찜하다 그런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제 고춧가루 예, 요건 피할 수도 없고 여러분이 뭐 조급해 하신다고 예, 일이 뭐 갑자기 잘 해결된다거나 그런 게 아닙니다. 절과 칼이니까 그냥 냉정하게 생각하시고요. 예. 그냥 이번 한 주는 예, 요렇게 사랑, 예,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도 사랑이고요. 스트레스는 있을 거지만, 예. 요런 안정의 타로가 바로 맞물려 있다는 거. 자, 여기 보시면요. 요거는요. 예. 요렇게 한 폭의 자연을 보여주는 타로인데요. 내 스스로 내 안에서 만족을 한다는 거고, 그 다음에 행복을 찾는다는 계획을 세우기에 굉장히 좋은 의미를 갖고 있는 타로입니다. 그리고 마법사의 타로가 나와줬으니까요. 이번 한 주는 특이사항 없다고 생각하시고요. 뭐 살짝 짜증나는 일 생기는 거야. 뭐 그냥 저울과 칼입니다. 냉정하게 생각하시고요. 비즈니스는 조금 내려놓으시고, 예. 욕심 부린다고 예. 갑자기 돈이 들어온다거나 뭐 그런 건 아니니까요. 차분하게 마무리 하시되, 요런, 예. 차분하게 마무리 하시되, 예, 저울과 칼이니까 냉정하게 생각하시고요. 뭐 스트레스 받거나 여러분을 건드리시는 그런 일이 발생해도 이거는 그냥 이번 한 주의 한정입니다. 후폭풍이나 이어지진 않을 거니까요. 신년 계획을 세우시고 그다음에 대인관계가 좋으니까 사람을 만나시고 저는 그 정도에서 이번 한주잘 마무리 하신다면 2020년 예. 보람을 찾으실 수 있으실 거고요. 또 새로운 한 해를 계획하시기에 딱 적당한 그런
한 주가 될 거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요게 굉장히 의미심장한 타로가 나와준 거예요. 타로는 질문에 따라서 딱그 키워드에 맞는 내용이 나올 때가 타면은 그냥 지나갈 수는 없는 거거든요. 자, 계획을 세우는 그런 한주 되셔야 돼요. 마법사, 예, 욕심 부리지 마시고요. 예, 여기 마법사가 나왔는데도 예, 다른 타로들이 조금 예, 부정적이죠. 그럴 때는 비즈니스에서 욕심 부리지 마시고 내년 한 해를 한번 또 계획하시는 그런 시간으로 삼기에 딱 좋습니다. 예. 자, 그럼 내 인생의 해답 한번 가볼게요. 너무 성급히 행동해서는 안 된다. 예, 너무 성급히 행동해서는 안 된다. 뭐, 한 해의 마무리인데, 뭐, 결정 내리거나, 뭐, 그러시는 건 없으시겠죠? 예. 자, 내 사랑의 해답입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변신하라. 자, 비즈니스 너무 욕심내지 마시고요. 예, 그리고 대인관계 좋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변신하라. 사람 만나시고요. 또 좋은 연락도 있으실 거고요. 자, 그렇게 해서 차분하게 한 해를 마무리하시는 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선택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예. 예민하게 받아들이지 마시고요. 뭐 이번 주에 크게 뭐 욕심내서 일을 뭐 많이 하실 필요도 없고요. 예. 비즈니스는 잠시 내려놓으세요. 너무 성급히 행동해서는 안 된다. 판단과 결정도 어차피 미루시고요. 이번 한 주는 자 머리부터 발끝까지 변신하라. 대인관계 또 연애에서 굉장히 좋습니다. 한번 연락해서 볼까 말까 뭐 이런 거 있죠? 연락해서 만나세요. 대인관계 기운이 굉장히 좋으니까 상대방도 절대로 거절하거나 그러지 않을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잘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응원 드릴게요. 복타, 복타. 자, 주간 운세 알아보고 있고요. 자, 두 번째 선택지입니다. 타로를 먼저 오픈해 볼게요. 잠시만요. 주간 운세 두 번째 선택지인데요. 이번 한 주에는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구하러 나타나고요. 마음 약한 여러분은 또 그렇게 그 사람을 도와주게 될 거예요. 자, 이 오지랖이라고 해야 되나요? 제가 이게 조금 부정적인 얘기 같지만 이 얘기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네요. 자, 여러분은 날개 달린 이 천사예요. 예. 아, 자기가 아쉬워서 그리고 마음 둘 곳이 필요해서 위로를 받고 싶어서 여러분들에게 나타납니다. 자, 여러분은 또 어머니시고요. 예. 두 팔을 펼치고 예. 상대방을 이렇게 안아주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가 하지만 예, 오지랖이라고 말씀드린 이유는요, 이렇게 스스로를 보호한다는 요 파란색 구름이 있거든요. 그리고 망망대해 혼자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자, 상대방한테 예, 잘해줘도요,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분은 찡그린 얼굴이에요. 그냥 다른 사람들의 감정을 여러분이 받아주고 여러분 기분만 상할 수 있어요. 여기 이렇게 기회를 상징하는 별과 황금의 목걸이를 목에 건 소년이 있습니다. 요 정도면요, 비즈니스에서 굉장히 좋은 기운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뜻밖의 제안을 받게 될 것이고요. 예, 뭐, 영업직, 뭐, 이런 거 하신다면은 계약도 이번 한 주에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월요일, 화요일부터 여기 이렇게 황금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바빠지실 거고요. 요럴 때는 대인관계의 폭을 줄이시고요. 비즈니스에 집중하시고, 약속이나 이런 거, 예, 하지 않는 게 좋아요. 그런 만남은 잠시 뒤로 미루십시오. 돈이 들어오고 있는데, 이 들어오는 돈을 먼저 잡으셔야 돼요. 주간 운세에서, 요렇게, 예, 금전적인 기운을 암시하는 타로가 두 장이, 예, 같이 나온 것도 매우 좋은 징조이지만, 요 기회가 들어오고 있다는 요 스타의 타로까지 있다는 거는 여러분이 자칫 다른 사람 때문에 이 기회를 놓칠 수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그냥
내가 외로워서 내가 위로받고 싶어서 여러분들에게 나타날 거예요. 그런 만남은 좀 미루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번 한 주에 임팩트 있게 들어있는 이 금전적인 기운과 비즈니스의 상승을 먼저 잡으시고 신경을 써주셔도 뭐 그러면 충분한 겁니다. 일단은 여러분 먼저 내실을 다지셔야 돼요. 지금 그런 분들한테 잘해 주셔봤자 돌아오는 게 없어요. 자, 그런 의미에서 뭐 연인 사이라면 모르겠지만 짝남과 썸남 요거는 이번 주에는 뭐 별일 없을 거고요. 일을 만들지 않으시는 게 좋으신 거고요. 그리고 친구분들도 제가 어지간하면 이번 주에 만나지 마시라고 말씀드렸죠? 자, 비즈니스 굉장히 좋고요. 재앙과 재이니까 뭐 계약이라든지 또 그런 얘기도 오고 갈 거예요. 다른데 에너지 낭비하지 마시고 일 열심히 하시는 거. 자영업자시라면은 이번 주에 좀 목돈이 들어올 텐데 그거를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들어온 만큼 또 빠져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돈이 들어왔다는 거 다른 사람들한테 얘기하지 마시고요. 괜한 인간관계로 여러분들에게 들어오고 있는 이한 주에 뚜렷한 이 기운을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연말 분위기는 내시지 않는 게 좋아요. 여기 보시면 대답을 하지 않는다는 이런 타로가 나와줬거든요. 자, 요럴 때는요, 새로운 일을 하신다든지 뭔가 지금과 다른 걸 하시면 안 돼요. 그냥 똑같이 출근하시고 퇴근하시고 여러분이 손에 잡히는 일, 하고 계시는 일을 잘 마무리하신다. 이렇게 보시면 되세요. 자, 그런 의미에서 대인관계의 폭을 줄이시고요. 새로운 사람 만나지 마시고요. 그리고 어딘가 자, 여러분들에게 오는 뜬금포 연락. 잊혀졌던 사람이 반가운 연락 일 거라고 기대하시겠지만 그런 건 아니에요. 이때는 연락을 좀 피하시는 게 좋아요. 주말에 특히 차분히 혼자 계셔야지 괜히 뭐 외출하시거나 그런 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한주 정말 수고하시고 주말에 좀 쉬시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되세요. 자, 내 사랑의 답부터 가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자, 포기해라. 이거 포기해라. 그렇죠. 대인관계의 폭을 좀 줄이셔야 되는 거예요. 썸남과 짝남, 뭐 짝녀 요럴 때는 만나지 않는 게 좋고요. 연인 사이시더라도 너무 그렇게 두 분이 같이 있으시는 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주 바쁘실 거니까 일단은 비즈니스에 집중해 주시고요. 돈 들어올 거예요. 자, 내 인생의 해답입니다. 자, 시간 낭비하지 마라. 그렇죠? 야, 이거 한 해의 마무리 그냥 좀 편하게 아마 싶으셨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좀 쉬어야겠다. 일주일 좀 쉬고 이렇게 2021년 맞이해야겠다. 아니면 자, 31일 뭐 해돋이 뭐 해맞이 그래가지고 거창한 계획이 있으셨을 텐데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런 거 있으셔도 좀 자중하시고요. 비즈니스에 집중하실 때예요. 거의 2021년 1월을 맞이하는 그런 기회와 제안이 들어올 겁니다. 지금부터 시작하시는 거예요. 새해는 오늘부터입니다. 여러분들에게 2021년은 지금 이 순간부터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만큼 비즈니스의 기운이 좋으시고요. 금전적인 기운도 확실합니다. 그렇다는 건 비록 주간 운세지만 2021년 여러분들은 기대해 보셔도 좋아요. 단언컨대 돈은 깜짝 놀랄 만큼 들어오실 겁니다. 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응원 드릴게요. 복타, 복타.
자, 마지막 2010년의 마지막 주 주간 운세 알아보겠습니다. 세 번째 선택지고요. 잠시만요. 자, 세 번째 선택지 여기 이렇게 새빨간 열정의 타로가 있고요. 자, 황금의 여인이 있고 사랑을 축하라는 자, 그런 의미의 타로가 나와줬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는 좀 놀아야 돼요. 부담감을 내려놓으시고 그냥 노세요. 자, 괜찮아요. 이럴 때 한번 놀지 언제 놀겠습니까? 핑계도 좋잖아요. 자, 연말이라는 거 그렇죠. 예. 지금까지 너무 수고하셨고요. 그냥 하루하루 피가 말랐습니다. 여기 얼굴을 찡그린 해골의 사내예요. 고민도 무지하게 많으셨을 거예요. 머리를 산발한 소년이고요. 제가 좀 위로를 건네고 싶습니다. 좀 편안해지실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뭐 잠도 못 주무시고 뭐 피가 막 빼짝빼짝 마르셨을 텐데 예, 이번 한주 괜찮습니다. 부담을 좀 내려놓으세요. 요거는 뭐 황금의 기운도 있는 거예요. 제가 무작정 그냥 놀라고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요. 자, 부담을 내려놓으시고 좀 편하게 생각해도 괜찮습니다. 이번 한주 여러분들에게 절대 예, 부정적인 한 주가 아니에요. 걱정거리가 그래도 어느 정도는 해결이 되는 한 주이면서 자, 전차니까 지금 하시는 거 그냥 꾸준히 하시면 되고요. 유지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번 한주 뭔가 특별하다, 뭐 달라지겠다 그런 생각 하지 마시고요. 그냥 딱 지금 이 현실 유지만 해도 충분한 겁니다. 그러니까 욕심내지 마시고 그냥 다 내려놓으시고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예, 자영업 하신다면은 뭐 하루 정도 그냥 휴일 전체 휴무 뭐 그런 거 연휴를 뭐 금토일인가요? 뭐 목금토 이렇게 하루 정도 더 쉬셔도 괜찮아요. 저 그런 거 추천드립니다. 여러분은 조금 내 마음을 털어놓는 그런 시간이 필요했어요. 뭐 사람한테 털어놓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냥 혼잣말도 괜찮은 거예요. 그냥 어디 탁 트인 곳에 가가지고 예, 맛있는 거 드시면서 그냥 혼잣말 하세요. 혼잣말. 예전 같으면은 예, 뭐 그냥 한강 같은 데 가가지고 예, 바다 아강딱 보면서 그게 또 상대방이 뭐 있을 필요도 없는 겁니다. 옆에 그냥 혼자 하셔도 충분해요. 그러나 여기 사랑의 타로가 나와줬기 때문에 옆에 누군가가 있으면 금상첨화겠죠? 예. 자, 이게 여러분께서 부담을 좀 내려놓으신다면 충분히 예, 혼자가 아닐 거예요. 예, 그럼 걱정하지 마시고요. 근데 전체가 있으니까 예, 기다리시면 안 돼요. 예, 먼저 연락하셔야 되고 아쉬운 사람이 뭐 목마른 사람이 우물 판다고 예, 먼저 좀 이렇게 손을 내밀어 주셔야 돼요. 아, 내밀어야죠. 주시는 아 그쵸?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쨌든 예, 먼저 얘기를 하고 내가 좀 이러이러한데 뭐 그러면 뭐 흔쾌히 예. 좋은 시간, 뭐, 식사하신다거나, 뭐, 술 한잔 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시간 보낼 수 있으실 거예요. 뭐, 재회를 바라신다면은, 예, 고민 너무 많이 하지 마시고요. 연락 한번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예, 행운이면서, 예, 전차기 때문에, 예, 열정, 예, 그냥 한번 사랑을 선택한다. 연락 한번 해보시는 거, 좀 추천드리고요. 야, 여기 거울에 타로가 나와줬습니다. 거울에 타로. 자, 그 얘기는 여러분만큼이나 상대방도 고민을 하고 있다는 거고요. 뭐 짝남이나 썸남이나 아니면 재회를 바라신다거나. 지금 그분의 마음은 여러분들하고 똑같다. 예, 그렇게 보시면 돼요. 요럴 때 조금이라도 행운의 기운이 있는 사람이 손을 먼저 이렇게 내밀어 주시면 좋겠죠? 예. 어쨌거나 여러분은 이번 한주 그냥 놓으세요. 마음을 푹 놓고 그냥 쉬세요. 1년을 너무 빡세게 달려오셨습니다. 이 마지막 연말까지도 그러시면은요, 2021년 좀 새롭게 새 마음으로 새 뜻으로 받아들여야 맞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지치고 힘들고 예. 이 새해가 그냥 이 힘들었던
한의 연장선밖에 되지 않습니다. 자, 이럴 때는 제가 딱 말씀드렸죠. 그냥 놓으세요. 직장인이시라면 그냥 회사 출근하셔가지고 자리만 지키셔도 충분해요. 제가 변화하실 것도 없고. 그리고 자영업 하신다면은 뭐 그렇죠? 하루 정도 더 쉬시는 거 연휴 말씀드렸고 공부하시거나 뭐 수험생이신 분들도 요거는 동일합니다. 하루 정도 그냥 푹 주무신다거나 이렇게 휴식을 자기한테 주시는 게 필요해요. 자, 한 주를 확실하게 쉬시면서 너무 빡세게 살아온 이한 해를 마무리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2021년 새해로 넘어가시는 거죠. 대인관계가 좋고 사랑을 선택하라는 타로가 나와줬습니다. 전차가 있으니까 먼저 연락하시면 돼요. 괜찮습니다. 자, 내 인생에다 가볼게요. 잠시만요. 자, 쾌쾌 묵은 방법들은 과감히 버려라. 제가 말씀드렸죠? 이게 요럴 때 뭔가 새로운 게 들어가 줘야 돼요. 리플래시. 안 그러면요. 사람이 꽉 막혀서 계속 그냥 힘들다, 힘들다, 힘들다 하면서 보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더 자꾸 답답하고, 능률도 오르지 않고, 그쵸? 무조건 밤새서 공부하고 열심히 일한다는 게 정답은 아니에요. 그죠? 그거는 옛날 생각입니다. 휴식이 필요한 겁니다. 쾌쾌묵는 방법들은 과감히 버려라. 이번 한 주는 무조건 쉬시는 거예요. 자, 내 사랑의 해답입니다. 쉬어야지 새로운 게 눈에 보일 거예요. 잠시만요. 자, 휴식을 취하라. 그쵸? 자, 휴식을 취하시는 거예요. 휴식을 취하라는 게, 일단 비즈니스는 조금 내려놓으시고, 여러분 주변에 사람들, 만날 사람 있으면 만나고, 연락할 때 있으면 연락하고, 자, 그렇게 지나가시면 돼요. 2020년 너무 힘들게 가슴 졸이면서 그냥 앞만 보고 돌진하셨습니다. 한주푹 쉬시고요. 정말 리플래시에서 새 마음 새 뜻으로 2021년 가시는 거예요. 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응원드리겠습니다. 복타, 복타. 자, 마지막 주 주간 운세 알아보고 있습니다. 네 번째 선택지고요. 타로를 한번 오픈해 볼게요. 잠시만요. 자, 저는 이렇게 타로를 모두 오픈했고요. 아, 이거는 별로 제가 드릴 말씀이 없네요. 다 좋기 때문에 100점 만점에 120점, 연애, 비즈니스, 대인관계에 무조건 좋아요. 무슨 일 있으신가요? 좋은 일 있으신가요? 엄청 좋을 건데 좋은 걸 좋다고 얘기하지 더 이상 뭐 드릴 말씀이 없을 정도로 완벽한 한 주입니다. 조금 주의사항은 그래도 좀 섭섭하니까 말씀드리자면요. 여기 떨어져 나간 돌덩이잖아요. 너무 좋아서 돈을 조금 오버해서 쓰실 수가 있는데, 요럴 때는 써야 돼요. 돈 나가는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 즐기셔야 됩니다. 두 배, 세 배로 그게 불려져서 돌아올 거예요. 자, 이번 한 주는 어디 가서 뭐, 계산하셔도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뭐 지인들에게 작은 정성을 뭐 표현한다. 선물 같은 거 줘도 나쁘지 않고요. 지금 잘하는 걸그 사람들은 결코 잊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의 은혜와 감사를 잊지 않고 다 보답할 거고 두 배, 세배 돌아올 겁니다. 뭐 그건 그렇고요. 자, 돈들곳 있으신가요? 돈이 한무대기 들어옵니다. 엄청 큰 돈이 들어올 거고 큰 돈이 왔다 갔다 하실 거예요. 태양이기 때문에 비즈니스, 뭐 주식 같은데 투자 하신다면 나쁘지 않아요. 뭐 그런 계획 세우고 계신가요? 과감하게 한번 가시는 거고요.
자, 비즈니스에서도 예, 새로운 기회가 또 찾아오고 있고, 여러분들로 인해서 일이 풀리고요. 자, 목돈은 제가 말씀드렸고, 자, 여기 예, 여러분 스스로가 빛을 내고 있습니다. 드디어 2021년에는 여러분 빛 보실 거예요. 예, 지금까지 수고 많으셨고요. 여러분들이 노력한 그 결과로 남들 다 말렸지만 그걸 해낸 겁니다. 드디어 2021년에는 예, 여러분이 원하시는 소원을 성취하실 거예요. 제가 왜 이렇게까지 예, 주간 운세인데 거창하게 말하느냐? 2020년을 통틀어서 제가 봤을 때는 요게 지금 가장 예, 좋다기보다는 완벽합니다. 비즈니스, 대인관계, 연애, 지인, 뜻밖의 행운, 모든 게요, 골고루 높은 점수로 들어 있어요. 요거는 제가 1년에 가장 좋은 선택지를 여기서 보네요. 이거는 그냥 금전적인 이익만 있는 게 아니라 귀인이고요. 그리고 금전적인 이익도 누구의 도움을 받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노력한 결과 드디어 빛보시고 성취하시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남녀가 손을 맞잡은 사랑의 타로도 있고요. 이 모험을 상징하는 이 여행의 타로는 전차랑 일맥상통합니다. 앞으로 꾸준히 추진해 나가라는 의미를 갖고 있으니까 뭐 사업 번창 상승의 기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 요거는 또 황금이에요. 말 그대로 황금. 요게 덩그러니 나온 게 아니라 요런 행운의 타로와 같이 나왔다는 게또두 배, 세배그 의미가 커지는 거고. 자, 일이 잘 풀린다고 여러분께서 뭐 들뜨신다거나 스스로 위기를 자초하신다거나 그런 것도 없을 거예요. 왜냐면 여기 이렇게 냉정함을 상징하는 아버지의 타로. 예. 여러분은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의외로 더 강하십니다. 눈물도 많고 그러시겠지만, 아, 무서우신 분이세요. 피도 눈물도 없고, 한번 딱 결정하면 그대로 밀고 나가고, 대박입니다. 예. 여러분이 강하다는 걸 여러분 자신만 모르고 있었을 텐데, 이제는 조금씩 알아가실 거예요. 자, 그렇게 보면은, 제가 이거를 주간 운세로 말씀드리지 않을게요. 그 이유는, 이렇게 2020년에 10, 뭐 31, 31일, 그리고 2021년에 1월 1일을 또 이렇게 맞이하는 요 고로 고게 이제 한 주에 같이 들어 있거든요. 요런 게 예. 자, 의미가 있는 거예요. 변화의 시기. 변화의 시기의 주간 운세인데 이렇게나 좋게 나왔다는 건 다른 걸볼거 없습니다. 예. 내년은 여러분들의 한 해가 되실 거라는 거. 요럴 때, 뭐, 그 신년에, 뭐, 사주나 같은 거, 이런 거 보시죠? 예, 보시면은, 예, 굉장히 좋을 거예요. 뭐, 재미로라도 온라인, 뭐, 인터넷으로 요즘 많으니까 한번 봐보세요. 단언컨대, 2021년은 여러분 소원 성취하실 겁니다. 올한 해를 통틀어서, 요렇게, 모든 행운과 기회와 그리고 비즈니스와 뭐 금전적인 거, 연애, 그쵸? 이렇게 균형에 맞춰서 예, 들어온 거는 예, 제가 수많은 타로를 선택했지만 예, 처음이네요. 잘 되실 거예요. 축하드립니다. 제가 괜히 이런 말씀 드리는 거 아니라는 거 알고 계시죠? 요거 선택하신 여러분들은 제가 부럽네요. 자, 내 인생의 해답부터 가볼게요. 잠시만요. 자, 쾌쾌무공 방법들은 과감히 버려라. 그죠?
극혜 묵은 방법들은 과감히 버리시는 거예요.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한 해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소원 성취. 자, 내 사랑의 해답. 오버해선 안 된다. 그죠? 오버해선 안 된다. 자, 그래도 제가 요거 말씀드렸죠? 조금, 예. 좋은 애 말씀드리자면, 돈을 좀 써야 되는데, 예. 너무 오버해서 쓰면 안 돼요. 그래도 적당히 쓰십시오. 예. 자, 돈은 또 시간하고도 맞물려요. 예. 적당히 놓으셔야 돼요. 예. 일이 잘 되고, 자신감이 넘치니까, 여러분이 하시지 않던 그런 행동들 하시게 되는데, 요럴 때는 항상 말 조심, 그리고 행동 조심, 아시죠? 술 조심, 뭐 그런 거 하셔야 돼요. 시간을 아껴야 됩니다. 너무 좋기 때문에 1분 1초가 아까운 거예요. 여러분들이 뭐 학업이라면 그냥 학업에 집중하시고, 비즈니스라면 비즈니스에 집중하시고, 예. 연애시라면 뭐 연애에 집중하신다거나, 골고루 들어왔기 때문에 다 좋아요. 그래도 어느 한 군데 집중해서, 예. 선택과 집중이 중요한 겁니다. 2021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뭐, 볼거 없습니다. 소원 성취입니다. 파이팅입니다. 복타.